제가 유명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20개를 2016년도에 팔아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큰딸이 그때 바이올린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바이올린 레슨기에 바쳤죠. 그걸로 네, 떴어요 제가. 근데 기계공학을 전공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공학도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휴학 중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네, 오태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경제 스팟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조금 살짝 끝부분에서 투자 얘기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뭐 다 모르겠고 책 내용 모르겠고 그래서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투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작가님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시죠? 투자했었죠. 아, 지금은 아니다. 과거형인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다. 2014년에 확신을 하고 샀으니까 네. 꽤 많이 네. 샀겠죠. 그때 당시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유명해진 계기가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갑자기 떴거든요. 유명해진 네. 계기가 제가 그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20개를 2016년도에 팔아먹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제가 샀는데 네. 이게 30만 원까지 떨어져서 1년 반을 미끄러진 다음에 네. 2016년도에 50만 원을 회복했는데 제가 네. 20개를 팔아먹었어요. 1000만 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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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만 원씩. 네, 네. 왜냐면 우리 큰딸이 그때 바이올린 하고 있었는데 바이올린 입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저 조인트 까고 막 머리 뽑고 막 이혼한다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를 걸 알았는데 이제 네. 다 왔는데 20개를 1000만 원에 얼마나 그 아까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딸이 지금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걸 참고 해서 내가 팔았는데 그렇죠. 바이올린을 안 하고 제 비트코인 20개 그 8천만 원대 팔았으면 그게 6억 원, 6억 원이 지금 6억 원, 7억 원인데 한때는 네. 10억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바이올린 이 레슨기에 바쳤죠. 그랬는데 그걸로 떴어요 제가. 근데 기계공학을 전공을.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공학도 힘들어가지고 네. 지금 휴학 중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갑자기 뭐 100명이 보다가 몇만 명이 늘어나는 거야. 야, 제 새끼 손해봤대더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아요. 아니, 가난할 수가 있어요. 2013년에 비트코인을. 당연하죠. 투자라는 게 제가 이걸 진짜로 네. 해보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 타이밍이에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맞아. 계속 놓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들 안 살 때 사고요. 남들 사기 시작하면 팔거든요. 이야, 훌륭하시네요. 왜냐면 그게 그냥 손실이 가장 적어요. 고수익 노리다가 망하는 선배들 그래.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죠. 노멀하게.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20년도에 코로나 터질 때 그때 코인 시장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21년도 시작할 때까지 주식 시장이 곧 완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딱 2천만 원을 코인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자산 비중으로 한 5% 정도 되는 거를 사놓고 야. 저는 2천만 원 사고 5번 팔았습니다. 4천 되고 나서 2천만 원 빼서 팔고 또 2천만 원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4천 됐을 때 2천만 원 빼서 팔고 완전 고전적 방법으로 해서 이기셨네. 네, 긁고 나서 저는 딱 털었어요. 야. 네, 근데 아까 1부를 딱 끝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네. 사야 될 텐가?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네. 누워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네. 굉장히 좋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상대를 10년 동안 해보니까 네. 요새는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일단 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다른 코인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비트코인마저도 네. 네. 다음 달에 반토막 날 각오를 하셔야 돼요. 반토막까지요? 아니 뭐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현금을 다 꼬라박으면 저처럼 바이올린 사태가 발생합니다. 제가 현금 1000만 원만 있었어도 그걸 지키는 거였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 어떤 만행을 했냐면 네. 그 7월에 입시한다고 비트코인 20개를 헐어가지고 1000만 원을 레슨비로 낸 다음에 네. 우리 아이가 똑 예고를 떨어지니까 네. 애 머리 식혀주라고 일본 여행 같이 가자고 제가 애가 네. 셋이거든요. 5명 데리고 일본에 네. 가서 1000만 원 썼습니다. 2016년 10월에 이제 곧 네. 이제 불장이 오는 거예요. 저는 느끼니까 3년 굶었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본 여행에서 제가 쓰면서 너무너무 아까워하니까 오는 공항에서 네. 우리 아내가 소리를 지르고 저를 버리고 한국에 올라 그래서 제가 네. 간신히 왔는데 네. 그때 완전히 이제 쪼잔한 남편, 무능한 남편이 됐다가 네. 네. 두세 달 만에 비트코인이 빵 터지면서 이제 제가 완전히 기선 제압 다 하고 네. 우리 가족은 제가 천재인 줄 알죠. 천재까지도 천재인 줄 알고. 아니 그다음에는 이제 기복이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뭐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네. 투자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제일 잘 갈 때가 8천만 원대.
네, 근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을 때가 1억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정 경제를 하시다 보시면 뭐 이제 교수 활동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겠지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그 네. 8천만 원일 때 네. 한 번쯤은 몇 개는 파시지 않았을까? 아, 못 팔았죠. 저는 8천만 원일 때 네. 봤다가 네. 2,500까지 떨어졌을 때요. 네. 저희 아내가 이제 집을 바꾸자 해서 집을 바꿨는데 네. 그 집이 네. 2021년도에 중도금을 2,500만 원에 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내자마자 바로 5천, 6천 갔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2,500 떨어졌을 때 이제 네. 2년이 지나서 인테리어 한다고 다 또 뜯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2,500만 원일 때 또 10개 그리고 2년 있다 또 2,500 돌아와서 또 10개를 우리 아내한테 바쳤죠. 중도금 10개, 예, 인테리어 또 10개. 그러니까 이게 투자 이게 네. 투자할 때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몰빵하면 안 돼요. 현금 어느 정도 가지고. 아, 저는 진지하게 진지하게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그걸 안 하고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짱짱했는데 지금. 지금 이거는 편집해드려야지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가님? 집에서 쫓겨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하도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빨리 투자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네. 네,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전망들도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더리움도 네. 많이 궁금해요. 이더리움 2.0에서 3.0으로 넘어간다 해서 그때 가격이 또 엄청 올랐는데 또 뭐 딜레이되고 비탈릭 부테린이 뭐 여러 가지 청산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실현이 가능한지 네. 가능하지 않은지도 객관적으로 조금 알고 싶기는 하거든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네. 친구에 대해서는 제니슨에 대해 네. 저랑 같이 킨텍스에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이더리움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 해에 이더리움이 없는데 이더리움 코딩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비트코인 하나를 주면 이더를 2천 개를 청약을 받았어요. 완전 땡큐였지 그때 줬으면. 그렇죠. 근데 그때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알았을 네. 때만 해도 몇 센트가 안 됐어요.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근데 이 비탈릭 부테린이 한국에 와가지고 스마트 콘트랙을 얘기하는데 네. 이 친구가 프로그램적으로는 천재가 맞겠지만 네네네. 아 인문학적으로는 완전 깡통이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안 사면 괜찮은데 네. 저를 그때 따라다니던 후배 제자들한테 이더리움 쳐다도 보지 마 헛소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제가 투자한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을 때가 160배까지 올랐다 지금 60배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네, 이더리움은 3,000배, 4,000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역적 그렇죠. 만약에 저도 제가 이더리움 가볍게 만 개쯤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렇지. 뭐 다섯 개 주고 네. 만 개쯤 살 수 있었는데 네. 만 개가 지금 있으면 제가 뭐 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고 이제 남태평양으로 네.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찍자 내 요트로 와라. 네. 그렇죠. 모히또 먹으면서 네. 거기서 찍자 네.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이 만 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탈릭 비테린을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지하게 네. 관찰을 했는데 네. 이 친구가 뛰어난 부분이 일단 천재인데다가 뛰어난 네. 부분이 마케터예요. 마케팅을 잘해요. 그렇죠. 2017년 붐은 ICO 붐이거든요. 네네. 이 ICO 붐도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받고 투자를 받으면 증권십이 안 걸린다라는 그 패드가 돌아서 다들 그렇게 스타트업들이 하면서 이제 ICO를 하기 좋은 플랫폼이 이더리움이 되면서 떴고 네네. 그러다가 SEC가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다 증권이 이렇게 아주 주저앉았고 네. 그러면서 다 망하게 만든 다음에 또 2년 지나가지고 네. NFT하고 DeFi도 역시 또 이렇게 뛰었죠. 네. 그것도 시발이 그 이더리움 상에서 그 네. 고양이, 네. 고양이를 그려갖고 하는 게 시발이었어요. 그보다 네. 몇 년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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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비탈릭이 두 개를 밀고 있어요. 하나가 예측 시장이고 하나가 SBT입니다. SBT라고 하는 건 소울 바운드 네. 토큰인데 네. 이걸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고 알지 마시고요. 크게 네. 보면 월드코인처럼 신원 인증 기술입니다. 신원 인증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 두 개를 밀고 있는데 예측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스포츠 경기를 예측하는 건데. 네. 뭐 환율 예측도 되고 토토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이에요 도박. 네. 쉽게 말하면 네. 도박인데 네. 그걸 이제 비탈릭이 말을 되게 이렇게 새로운 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멋있게 꾸미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게 아주 천재적인데. 그러니까 마케터. 네. 그걸 도박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네. 예측 시장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SBT는 이제 네.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는 거 이제 무슨 네. 게임에서 따왔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DID, ID, 월드코인도 하는 프로젝트 네네네.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분명히 유망한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다 네. 거품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신원이 블록체인이 신원 인증의 어떤 돌파구는 맞거든요. 블록체인하고 네. 아이덴티티하고 잘 맞아요. 이거 결합하는 게. ID랑.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애플 기기를 좋아하는 분들 여기 앱등이들 계시죠. 내가 한 기계만 들어가면 다 내 데이터가 나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 얘기 여기 저기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심리스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봉합이 없다 이런 건데 네, 네, 네. 심리스니스를 애플이 제공하는데 애플이 제공하는 방식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겁니다. 통합된 OS. 그렇죠. 중앙화되어 있고 네.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막 트럼프 대통령 복권하고 막 그랬더니 팀 쿡이 네.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제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무서운 거 왜냐하면 애플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애플은 트위터조차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안드로이드는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배제를 해도 APK로다가 프로토콜 하면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애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일종의 신원인증 기술이에요. 중앙화되어 있는 신원인증 기술이죠. 그런데 블록체인 탈중앙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중앙의 어떤 배제나 어떤 거에 두려움 없이 네. 신원인증 기술을 탈중앙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축이 방식이 벌어집니다. 네, 저도 한때 네. 그거에 이제 꽂혀서 제가 유전자 회사에 부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월드코인은 홍채고 네. 저는 유전자였고 네. 뭐 SBT는 이제 논문을 보면 이제 네. 사회 관계망을 이용합니다. 아주 그 지니어스한 거예요. 굉장히 네, 똑똑한 네, 거예요. 네. 네. 제가 지금 나중에 3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모비코인을 네. 만든 이유도 한국의 네. 둘째 IT 기업한테 신원인증을 하라고 이걸 갖고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못 네. 깨닫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 이더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술에 대한 거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아, 또 달라요?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네. 유행을 선도할 만큼 진취적이고 네. 개방적이고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이더리움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퀘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퀘션은 저같이 이렇게 이걸 오래 하고 이거 네. 이더하고 경쟁하려는 뭔가를 만든 사람들의 퀘션인 거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더만큼 검증된 게 없죠. 전 세계에서 네. 이런 블록체인을 하려고 하는 돈은 없지만 머리가 영특한 그런 천재들이 스타트업을 만들면 전부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기반으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소스코드라는 게 처음부터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있는 어플을 갖다가 네. 변형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은 어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에는 어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선순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딱 드는 질문은 작가님도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알트냐 알트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작가님은 어느 코인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코인 투자할 돈이 네. 100이다 하면 네. 50은 무조건 비트코인. 그게 이제 좀 네. 잡아줘요. 하락장에서. 네. 네. 그다음에 25는 이더리움. 네. 25는 이더리움. 그럼 75는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네. 25 가지고 하고 싶은 데다 조금씩 넣어보는 거죠. 뭐. 왜냐면 알트 현상이라는 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이더는 5배 오르고 이더가 5배 오를 때 알트들은 1000배씩 오르거든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변동성 말 그대로 비중만 잘 조절하면. 그렇죠. 그 1000배를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건 1000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배가 됐을 때 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요동을 치면 100배 넘게 되니까 10만 원씩은 뭐 그렇게 넣고 싶죠. 그걸 하지 말라고 저도 많이 말려봤는데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게 사람의 그래, 본능인지라.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네.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드리죠. 네. 그러면 50은 비트하고 25는 이도하고 네. 나머지 25 가지고 여러 개 해가지고 쫙 뿌려라 그냥. 나 모르겠다. 날린다고 생각하고 해라. 뭐 그러더라도 나머지가 안전하게 가면 그렇죠. 되니까 괜찮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4년도에 네. 5월 달에 한양대학에 네. 가갖고 대한민국 최초 같은데 비트코인으로다가 강의를 했어요. 대학에서. 제가 이랬거든요. 비트코인 네. 1억 간다. 50만 원 할 때. 네. 제가 1억이라는 걸 왜 찍었냐면 그냥 무량대수다. 그냥 상징적인.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 50만인데 1억이 네. 보이겠어요? 저 보이지도 않지만 상징적인 거 그렇죠. 무량대수를 그냥 1억으로 딱 했는데 막 웃더라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1억 간다 그러면 누가 웃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가시권에 있는 거잖아. 1억. 왜냐하면 8천 이상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불장에서 네. 1억은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불장이 네. 또 오냐. 불장은 이제 없다. 이걸 고민하면 되는 거고.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코로나 때는 네.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 유동성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네. 더 센 거, 더 센 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코인 시장으로 저는 그 유동성이 또 갔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불정이 또 오겠냐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냥 4년 주기의 비트코인 주기일 수도 있어요. 주기에 맞춰서 그게 그렇죠. 딱 맞아떨어졌을 그렇죠. 수도 있다. 우연히 일치이긴 한데 둘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유동성 장세 때문은 아니야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분명히 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또 그게 마침 비트코인 반감기 되고 나서 8개월 네. 미끄러진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계속 그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한 2년 반 뒤. 그게 만약에 패턴이 반복된다면 네. 내년 5월이 반감기니까 내후년 네. 2월쯤에 이제 네. 불장이 시작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선방형 가능성이 높다. 이번엔 다들 그걸 기대하니까. 근데 확실히 힘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질량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질량이 커져서 네. 무거워져서. 옛날에 이제 네. 제가 한참 재미를 봤던 2017년도 네. 때는 30배인가 갔죠. 저점 고점 맞죠? 차이를. 네. 그러다 이제 꼬꾸라졌는데 네. 꼬꾸라져도 이제 저점 대비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이 한 다음에 저점이잖아요. 지금 네. 2021년 기준 지금 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갖다 떨어지면 이거 10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상식적이지 이거 10배면 2억이 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뭐 그렇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소박하게 가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까 또 서두에 까셨어요. 반이 될 수도. 다음 달에.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네. 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으로서 이건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네. 아주 독특한 지정학적 자산이기 때문에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상징성이 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더도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짱 뜨는 용도로 자산이에요. 전 세계 어떤 자산도 미국이나 중국하고 맞짱 못 떠요. 못하죠. 왜냐하면 기축통화의 위치가 있으니까. 네. 비트코인은 가능해요. 요 책에서 그게 나온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여태까지 불장 때마다 시비를 털었거든요. 네. 2013년도 불장이 있어요. 한국 사람 네. 잘 모르지만 그때도 네. 인민은행장이 네. 한국의 중국의 텐센트나 이런 알리바바 같은 데가 비트코인 취급 못하게 빵 하니까 거품이 푹 꺼졌거든요. 네.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중단시켜버렸어요. 중국은. 그래서 푹 꺼졌거든요. 네. 2021년도 기억하지만 책으로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터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중국을 무시하고 올라가거든요. 살아남아있어. 그렇죠. 네. 미국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처럼은 안 가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일론 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가 그 귀결은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엄청 많죠. 그러면 대표님이 만약에 중국에 천억의 자산이 있어. 네. 그래서 그걸 어느 날 중국 밖으로 빼고 싶어. 그래서 그 천억을 위안화로 다 딱 바꾼 다음에 네. 중국의 은행에 가서 이걸 달러로 바꿔주면 바꿔줄까? 안 바꿔주죠. 그 안 다 알아요 지금. 어. 코인도 바꿔서. 코인으로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고 전력을 말 그대로 그 유휴 전력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전력비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못 쓰면 결론은 전력비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걸로 코인을 채굴하는 걸로 인해서 전력비를 낮추는 것도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좀 와닿거든요. 그렇죠. 경제학적으로 코인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저같이 비트코이너들 중에 아주 소수 경제학적인 네.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이 주장을 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제가 최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7년, 8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전기산업을 공부해보니까 전기산업의 이상적인 수요자가 유연한 소비자예요. 전기를 많이 생산할 때는 적게 막 써주고 네. 그다음에 전기를 남들도 다 쓸 때는 네. 안 써주는. 그렇지. 딴 데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럼 전기차가 그 중에 하나죠. 밤에 충전하면 되니까 네네. 공장 안 돌아갈 때. 네네. 근데 조금 좀 덜하죠. 근데 비트코인이 네. 딱 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네. KPMG라고 세계 최대의 회계법인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비트코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완전히 비트코인 찬양 일색이에요. 비트코인은 ESG에 딱 맞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고 완전히 네. 정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 개념이 지금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전력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대놓고? 왜냐하면 그렇게 채권 시장에 자꾸 무리 주고 하지 말고 맞아. 노력해야죠. 자구책을. 그렇지. 회사채 계속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들여다봐야죠. 네. 이런다는데. 니네가 책을 해라. 그렇죠. KPMG까지 인정했는데. 그래.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네. 환경부에서 문서가 나왔는데요. 네, 네. 환경부에서도 문서가 네. 됐어요. 미국 키타 네. 텍사스에 예를 들면서 네. 크립토커런시를 채굴하는 게 전력 산업에 환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문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문서로. 이게 딱 그 신재생 트렌드에도 코인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시장 자체가 분명히 움직인다라고 하면 투자로 볼 때 사실 저도 이제 화폐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투자의 용도로는 쓰지만 비중을 높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책도 보고 교수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 비중을 조금씩은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의 하나로 보면 그냥 네.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누가 여기 저를 포함해서 누가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내 인생의 미래는 비트코인이야. 나는 꿈이 비트코인 전문가가 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없죠. 느닷없이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비트코인 투자할 건 안 할 건 자꾸 신경 쓰게 하고 괴롭히잖아요. 네.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대로. 맞아요. 비트코인이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없어질 게 아니에요. 그렇지. 받아들여야죠. 그럼요. 네, 그래서 현물 ETF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럼요. 있는 거고 투자로서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도 했고 이더리움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3부에서는 네. 요 얘기도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저희는 이제 또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